우리가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좋고 또 적용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님을 배워가는 데서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예, 쉽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갖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죠.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관계할 때 뭐예요? 가만히 얼굴만 쳐다봅니까? 말을 하죠. 대화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도 알고 내 마음도 얘기하면서 둘이서 소통하고, 예, 교제하는 것이 우리게 여기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이고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면은 꼭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죠. 물론 기도고요. 또 우리 하나님과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기도고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교제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가 익숙하겠지만 기도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반 하는데 기도 하루에 얼마 합니까? 하니까 5분 한다고. 무슨 내가 심각하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천천히 처음부터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한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갑자기 어때요? 하나님하고 찾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에 대한 질문이에요. 평소에 얼굴도 안 보고 지내던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 친구 얼굴을 찡그리겠죠? 예,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할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가 이제 신앙생활 여태까지 참 이제 몇십 년 했는데, 평신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엄마이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질 않았어요. 집에서 별로 얘기도 안 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대면대면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이쁘게 잘 키워주셨어요. 예. 그래서 집에서 얘기할 틈이 없이 지내는데 막 밖에 나와서 이리저리 하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딱 보면 뜨면 우리 아들이 전화하면 반갑죠. 얘가 무슨 일로 나한테 전화를 다 했지? 해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 아들을 딸이 아니라 아들. 여러분들 아들 아시죠? 엄마, 왜? 하면 3만 원.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뭐 어때요? 뭐가 어때요?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그런 얘기도 안 하면서 또 뭐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3만 원. 빨리 송금하래요. 근데 이 말도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 너돈 필요하구나. 근데 나한테 달라고 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서 필요할 때 기대고 싶구나. 엄마 부르는 그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그냥 싹 내려가서 이놈아, 좀 인사라도 하지. 내지는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래, 보내줘요. 자, 우리가 평소에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주세요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겠죠, 그죠? 야, 드디어 너 나를 찾는구나. 뭐, 이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셔서 언제든지 기도에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딸막딸막 할 때요. 어찌해야 될까요? 무조건 기도해야 되겠죠. 무조건 하나님 부르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참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 안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부르고 안 그래요. 세상 습관이 고정화되어 있어서 그걸 깨뜨려 버리는 게참 어려운 게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힘으로 해볼 때까지 다 해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신앙을 하니까
내가 해볼 때까지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아,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과연 하나님이 이거 해주실까? 하나님은 뭐 세상에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세상에 살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내 문제를 들어주실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 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합니다. 근데 막상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려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의심이 들때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게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들어주실 건데, 의심으로 기도하면. 의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건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죠? 해야죠. 예,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아이가 귀신 들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꼭 살려준다는 믿음이 안 들어요. 근데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니까, 딴 사람들 막 낳는다는 얘기 들으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 할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건 예수님이 못 살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안 믿는 거죠. 그죠? 할수 있거든. 가능하시면, 할만하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죠. 아, 저 사람 믿음이 없구나.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말을 들은 아이 아버지가 깨닫죠.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누구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믿음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이 되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의심이 들고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질 것 같으면 그런 거를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면서 믿음 주세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아니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지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이것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죽은 것이라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어쨌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요. 예, 참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건 들어주시고 어떤 건안 들어줘요. 이럴 때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어쩔까요? 그리고 왜안 들어주실까요? 의문이 들어요. 왜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죠? 우리 예수님은? 그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갓난아기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는, 예, 엄마 아빠 생각을 고려해서 달라고 합니까? 자기 생각만 합니까?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엄마가 지금 일한다고 바빠서 내 밥을 줄수 있을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죠? 배고프면 어때요? 빽빽 울고 밥 달라고. 그럼 만사를 제껴놓고 가서 밥을 줘야죠. 아프면 어때요? 찡얼거려요. 빨리나 안 아프게 해달라고. 응아하면은 또 울죠. 나 응아했어. 빨리 치워줘. 이 갓난아기는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줄수 있는지 없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거를 달라고만 하는 게 갓난아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이 부모는 그냥 그런 아기가 이뻐서 응아 하면은 치워주고 밥 달라 하면 밥 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자,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부모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렇게 옹냐옹냐하고 무조건 다 들어주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학교 가서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 말씀에는 관심도 없이 무조건 달라고만 떼쓰고 무조건 고집 부리고 이러면은 이 아이가 나가서 대접을 받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엄마 아빠 마음은 친구들하고도 잘 사귀고 상대방이 저기 양보도 할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줄 줄 알고 이렇게 철이 들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기다려야 되는 거, 엄마 아빠가 해주고 싶은지 무슨 상황인지 이게 교육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옛날에는 빽빽거리면 다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빽빽거려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야, 너좀 기다려. 나 지금 바쁘잖니. 그럼 너 그렇게 너 성질 쓰면 안 돼. 좀 이쁘게 말해. 내지는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다 옛날, 그러면 이제 너무 깜짝 놀라. 내가 빽 하면 다 해줬는데 우리 엄마가 웬일이야? 우리 아빠가 웬일이야? 부모님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면 그때부터 아이가 교육이 되기 시작하죠. 엄마가 왜안 해주지? 하면 너 그렇게 내가 이렇게 바쁜데 밥 달라고 하면 내가 밥을 줄수 있니? 좀 기다려. 하면은 엄마 아빠의 생각이 지금 밥을 주고 싶은 상황이 아니다. 줄수 없다는 그 상황을 내가 보고 듣고 이해하면서 아,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상호 관계라는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갓난 애기가 빽빽 우는데 엄마 아빠가 그 빽빽 우는 거를 안 들어주는 이유는 이제 너좀철좀 들어.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보세요. 왜 내가 해달라는 거 우리 하나님 안 들어주지?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좀철좀 들라고. 예. 그럼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갓난 아기처럼 했구나.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라고만 했구나. 근데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하는 거는 소홀했다는 건 생각을 안 해요. 갓난아기는 관계 형성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주세요 하면 주고, 나 일자리 필요해요 하면 주고, 막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뜸해지니까,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이제 내가 갓난아기가 아니구나. 이제 내가 철이 들어야 되는구나. 철이 든다는 건 상대방을 인식하는 거죠. 자, 누구를 인식해야 되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 내가 이게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건지, 하나님, 내가 이게 이렇게 자꾸 고집 부려도 되는 건지, 내가 얼마나 지금 내 중심으로 고집 부리고, 내 중심으로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했는지를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철이 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상황도 살피고, 하나님 뜻도 생각하면서, 이제 시선을 들어 하늘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참, 내가 여태까지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빽빽거렸구나. 갓난 아기처럼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갓난 아기는요, 엄마한테 예의도 안 차리고, 차릴 줄을 모르는 거죠. 이 지각이 없으니까. 근데 철이 들면 어떡해요?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도 하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뭘 하는지, 아빠가 뭘 하는지 보면서 식사 시간 기다리고요. 주면 먹고요. 예, 그렇게 반찬 투정 한번 했다가 혼나면 또 주는 대로 또 먹어야 되고,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것도 이제 초신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배고파요. 나 일자리 주세요. 막 이러다가 이제는 그러죠. 좀 격식을 갖춰서 예의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 내 찬양도 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 없인 저살수 없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절절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내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전심으로 귀를 활짝 열고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갓난 아기 때는 뭐라 해도 다 예뻐. 근데 다 커가지고도 그렇게 아기처럼 굴면 하나님 뭐라 해서 철 좀 들어. 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베드로에게도 묻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백을 하시면서 기도문을 여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그냥 세상에서 지옥 형벌 받기 위하여 살아갔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갔던 내 인생,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기도잖아요. 이제는 좀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우리 하나님 마음도 살펴가면서 내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거 많잖아요. 그럴 때 주님 저 이거 필요한데요 주세요. 이게 철이 들면 막 내놓으라고 때 안 쓰죠. 나 이거 필요한데요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격식을 갖춰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예의 바르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성경 말씀 읽으면 아는데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내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지, 나 지금 뭐 다리가 막 너무 아픈데 이걸 통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몰라요. 그죠? 근데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막 바쁘게 생활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고 저게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고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냐,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뭘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아직 시내산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친 후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일을 마치시기도 기도하시고 제사를 보내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9절로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늘 하듯이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기도를 합니다. 42절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뭘 하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 달라고 얘기하는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그게 예수님의 속마음이었죠. 사실 그 십자가 처벌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 사람 못에 박고 피와 물이 다 빠지도록 매달라는 온몸이 말라서 죽어가는 엄청난 극형의 저기 처형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지라 하나님 저 십자가 제가 안 지고 싶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마지막 밤에 감람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십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 많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우리가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지금의 내 심정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을 할 때 이 심정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꼭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신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히 할 수 있는 척, 괜히 믿음 좋은 척 이렇게 하면 그것도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내 연약한 부분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기도, 말씀과 기도인데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해야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못하는 걸 숨겨놓고 내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끝까지 할 수 있는 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내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42절에 보시면 우리와 다른 게요. 어떤 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가 고민하는 게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 성도의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은 42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을 맞추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예,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뜻을 지금 내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내 심령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해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들으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내가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얘기를 해버리면은요. 그것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없어져 버려요. 희한하게. 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이 얘기하고 나면요. 그 다음 미움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안 놔두거든요. 만져주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예, 내 상황 그대로 주님 앞에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럼 주님 앞에 죄를 짓는다 제가 주님한테 혼날까 봐 걱정을 하는데 혼내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 얘기하자. 나 이거 싫어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예, 어떻게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 42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반부에 보시면은 끝에 보시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다 하시겠다고 고백하는데 사실 또 그대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요. 근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43절 4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기도했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붙들고 끈기 있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43절에 보면 천사가 도와줘 힘을 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천사가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만물이 모든 시선이 예,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나 한 사람에게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너무나 기쁘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의심이 있을 때 아유 뭐 이래가지고 기도할 수 있나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뭔가를 가지고 나한테 할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대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나 이거 주세요 하고 막 그러니까 안 주면 삐져가지고 하나님 이거 딴 주시고 이러면은 이거 누구와 같은 거예요? 갓난아이. 철이 든 사람 그렇게 안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는 철이 든 성숙한 성도인가를 늘 돌아보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안 주시면 또 물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차리는 게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손해본 일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거쳤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지금의 만왕의 왕으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도 생명을 얻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많은 자들을 주께로 오게 하며 너무나 많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이 하나님 편에서 좋은 일은 정말로 좋은 일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요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정한 시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 보았고 순종하는 것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제 궁금해지죠. 야, 근데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가 주는 혜택이 있을까? 있죠. 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40절,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두 세 구절 중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면 뭐가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유혹이 안 빠지고 시험에 들지 않고.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유혹이 안 빠지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다단계 안 빠져요. 그죠? 일단 그런 좋은 일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단계 그렇게 가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죠?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에서 욕심 따라 다니는 사람은 그런데 헥헥해서 가지만 일단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하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한테 되게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는가를 알아차리는 게 지혜거든요.
그 원리에 맞춰서 살아가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를 키우면 얼마나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얼마나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화가 나면은 깨달으세요. 내가 갓난 애기구나.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징징거리는 건 애기잖아, 그죠? 예, 그래서 갓난하게 이런 데는 철이 드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